비가 쏟아지는 날이면 하루도 빼놓지 않고 숲으로 향하는 남자가 있답니다. 우산도 우비도 없이 빗줄기를 온몸으로 맞으며 숲을 헤매는 남자. 그는 왜 빗속의 숲을 찾은 것일까? 내리마, 울지 마라. 뭐 그리 슬퍼서 그리우노. 울지 마라. 내리마. 나지막이 무언가를 중얼거리며 나무를 감싸 안는가 싶더니 애타는 손길로 나무를 어루만지기까지 합니다. 계속되는 남자의 속삭임. 그는 이 숲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? 하루를 너무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하자. 수소문 끝에 빗속의 남자가 머물고 있다는 집을 찾게 된 제작진. 보이세요? 좁은 것 같은데요? 그런데 이번엔 나무 위에 앉아 있습니다. 언제나 예쁜 모습 그대로 예쁘게 잘 커지고. 알 수 없는 속삭임을 계속하는 남자의 뒤편에 서 있는 수상한 건물. 이렇게 봐서는 용도를 알기 힘든데요. 나무 판자와 비닐을 얼기설기 덧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외관. 이곳에서 남자는 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?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? 선생님, 저희 MBN 특종 세상에서 나왔는데요. 지금 뭐 하고 계세요, 선생님? 아, 예?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? 아, 예. 누군가를 기다리는 마음에서 오래전부터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. 간절한 기도를 올리며 남자가 기다리는 이는 누굴까? 그의 안타까운 사연이 지금 공개됩니다.